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전에 소개해드린 TUP 모드의 업데이트 예정 소식입니다. 먼저 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로 장수가 70명 정도 추가 예정입니다. 이민족 및 여러 장수들이요. 두 번째는 게임 시스템적으로는 한나라 장수지만 부여되는 장비나 스킬셋 그리고 수행원 등으로 일반 한나라 장수와는 차별화된 개념의 장수들을 제작 중입니다. 그리고 업데이트 일정은 일단 미정이라고 합니다. 제가 모더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자, 먼저 선비족입니다. 첫 번째로 염류를 제외하고 모든 인원이 감시자로 구성됩니다. 그 인원들로는 보더근, 독방수 기능, 설기니 등입니다. 그리고 활을 기본 장비로 장착하고 궁기병과 선비기병에 대한 버프 능력을 부여받습니다. 또한 선비족만의 고유 스킬셋을 보유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오한족입니다. 선비족과 차별을 위해 선봉장으로 구성되고요. 그 구성원으로는 답돈, 구력거 등이 있습니다. 전용 창과 액세서리 말등이 부여되고 돌격기병과 마각기병에 대한 보너스를 부여받습니다. 그리고 수행원 또한 오한기병으로 구성됩니다. 세 번째는 강족입니다. 삼타로에는 지금도 구현되어 있는 관중 제장들에게 보강되는 형식으로 됩니다. 아화소가, 천리길, 양부인 등이 추가됩니다. 그리고 강족은 오행과 관계없이 제작됩니다. 또한 서랑용 돌격삭 무기와 군마가 부여됩니다. 네 번째는 저족입니다. 저족은 용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부건, 천만 등이 그 구성원으로 제작됩니다. 그리고 전용 양손 도끼와 액세서리가 부여되고 일기토와 전투에 특화된 스킬을 부여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흉노족입니다. 흉노족은 지휘관으로 구성되어 있고 호주천, 어브라 등이 그 구성원으로 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흉노죽마라는 특별한 말이 지급됩니다. 또한 지휘관형 부대이기 때문에 부대를 강화하는 식의 버프가 많은 군단형 장수로 제작됩니다. 자, 이렇게 장수들이 추가됩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토탈어는 요호 잊지 마시고 항상 좋은 모드를 만들기 위해 수고하시는 평화의 사도님, 김펀치님, 케이안님께 응원의 댓글이라도 남겨주시는 건 어떨까요?